안녕하세요. 풀미 아빠 최유수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고요. 물쑥 뜯어서 압력밥솥으로 인절미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강가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식물은 물쑥입니다. 물쑥.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물쑥나물 뜯어서 물쑥나물 볶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쑥과 쑥의 차이는 그 영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알수 있습니다. 쑥을 뜯어서 인절미를 만들어도 참 맛있죠. 그런데 물쑥은요, 쑥보다는 향이 진하고요, 채취하기가 좋아서 물쑥으로 한번 집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인절미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쑥을 채취할 때는 칼로 캐야 되지만 물쑥은 이렇게 손으로 잘라도 연하기 때문에 채취하기가 쉽죠. 한번 먹을 만큼 채취해서 집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물쑥 인절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3시간 이상 불린 찹쌀이거든요. 여기에 간을 해야 됩니다. 좀 소금 넣고. 소금은 너무 짜지 않게끔 간간하게 소금 넣고 소금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벨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운 물쑥 넣고 예,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겠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으네. 예. 골고루 섞어줍니다. 예. 남아있는 물쑥은 저기 도다리 쑥국 끓이듯이 광어 물쑥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물쑥은 연해서 그냥 넣습니다. 이게 좀 세지면은요, 데쳐서 넣는 게 좋아요. 골고루 섞어서, 예. 배보자기에. 배보자기에 싼 물쑥과 찹쌀을 압력밥솥에 넣겠습니다. 압력밥솥 물 넣고 그 위에 넣고 찌겠습니다. 이제 다 쪄서 뚜껑을 열겠습니다. 향기가 숙향기가 그냥 너무 짙으네요. 예. 그냥 밥으로 먹어도 밥으로 먹어도 되겠는데요? 되겠네요. 네. 아, 이거 맛있겠네요. 이제 찍겠습니다. 이거 소금물 조금 묻혀서 붙으니까 지금 여기 소금물 타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예, 그러면서 밥알이 좀 보일 때까지 찍겠습니다. 밥알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 찌었습니다. 진짜 떡이 되네요. 콩가루 깔고 콩가루 잎입니다. 되게 만드는 게 간단하네. 좋습니다.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겠습니다. 접시로 뭉툭하게 잘 잘라져요? 딱 좋으네. 접시로 자르면 그렇게 맛있다랬는데. 이상하게 칼로 자르는가 보다는 접시로. 인절미가 전통적으로는 그래. 인절미를 접시로 자르더라고요.
잘 잘라지네. 전통 방식인가요? 전통 접시로 방식을. 자르는 게 전통 방식이라 평소에는 칼로 자르는데. 근데 모양이 좀 다르네. 칼로 자르는 거하고는. 좀 둔탁한 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음직스럽네. 이쁘게 담았어요? 아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아, 한번 먹어보자고요. 수고했는데. 봄 냄새가 나네요. 네. 다른 쑥보다는 이 물쑥이 약간 쌉쌀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들 별로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설탕이라는 건 넣지 않았거든요. 그 자연의 그 맛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소합니다. 쌉쌀하면서도 또 먹고 싶은.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몰라서 못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에 나가서 물쑥을 뜯어다가 물쑥 인절미를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